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선 공약 사업에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 인사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건립 중인 화백 컨벤션 센터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갈등 속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오전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갤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 덥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비가 올 텐데요. 경북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비구름이 물러가고 뜨거운 햇살이 내려앉겠습니다. 폭염특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오늘 낮 기온은 대구가 33도, 안동 3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니까요. 계속해서 더위에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대선 공약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 사업을 국가 계획에 반영해서 지역 발전의 교두보로 삼는다는 전략인데 외부 상황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데다 복지예산 확대로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의 편성 기조도 사회 간접 자본 및 산업 분야 신규 사업 억제와 계속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 지역 현안 사업비를 확보하는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의 장기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대형 국책 사업을 대구시에 가능한 한 많이 유치하는 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합니다. 대구시는 국가 첨단 의료허브 구축 등 7개 대통령 공약 사업을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구분해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도 올해와 내년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사업 10여 개 반영을 위해 정책적 추진 필요성과 지역 균형 발전 기여도 등이 추가로 심사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규모나 시기 등의 조정을 하거나 정치권과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어렵게 선정된 지역 공약 사업이 탈락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서 일단은 예비 타당성 심사가 통과될 수 있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게 이제 저희 도의 방침입니다. 지역 현안 사업과 관련한 국비 확보가 시정과 도정 추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이 같은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교육청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구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된 올해 1차 전국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대구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1.0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도 1차 9.1%, 2차 4.73%로 전국 최저였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충실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면서 학교폭력이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식품위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식품제조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단속에서 3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이 7곳, 무표시 제품 조리목적 보관이 6곳, 위생청결상태 불량이 4곳, 보관기준 위반이 1곳 등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냉면과 음료, 빙과류, 팥빙수 재료 등 120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한 건에서 세균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아내마저 뇌출혈로 쓰러져 생계와 수발을 떠안은 50대 가장이 있습니다. 이 끊이지 않는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의 힘으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20여 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4평 남짓한 오수성 가게. 대구시 대봉 1동 통장 차석환 씨의 일터입니다.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수선을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곤 합니다. 아내 김혜옥 씨가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남편 차 씨의 도움 없이는 먹고 움직이는 것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 혹시 봐. 이제 다 컸다. 말도 잘 듣네. 부부에게 닥친 시련은 아내의 뇌출혈이 처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식기가 없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진 큰아들이 지난 2007년 훌쩍 부부의 곁을 떠나고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아내에게 시련이 닥친 겁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하고 또 자신의 병수발을 감당하느라 갈수록 야위어가는 남편의 모습에 아내의 마음도 천근 만근입니다. 고맙다. 고마워.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도 차석환 씨의 얼굴은 늘 밝음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아픔은 속으로 사귀며 주위에 긍정의 에너지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의 꿈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가족은 세 명인데 한꺼번에 모일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뭐 마음적으로 다 어렵지 지금.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이 가족에게 작은 정성이나마 따뜻한 응원이 되어서 보태진다면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싶다는 소박한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달 19일과 20일 뉴스를 통해 소개한 두 다리를 잃고 고아로 살아오다가 반려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40대 가장의 사연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따뜻한 도움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익명 기부자 100만 원, 유상우 씨 55만 원, 김영란 씨 20만 원, 박채희 씨 10만 원, 오정훈, 박철수, 권준, 이종순 씨 5만 원, 장철호 씨 2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올 상반기에 기획한 5개 전시에 4만 7천여 명이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전시한 2013 소장 작품전에 1만 7천여 명이 관람한 것을 비롯해 원로작가 초대전과 대학원생 연합전 등 상반기 기획 전시 5개에 4만 7천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문예회관은 대학원생에서부터 원로작가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작가를 초청하고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지자체마다 정기 인사로 승진과 이동이 많은데요. 이 법과 원칙에 어긋난 인사로 곳곳에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인사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인사권 남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는 해당 직위의 공무원을 최소 1년은 넘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전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주시가 22일자로 단행한 승진 전보 인사 288명 가운데 6개월 만에 타부서로 옮긴 공무원은 무려 25명, 전체 인사의 10%에 달합니다. 승진 후보자가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밀실에서 그냥 인사를 하니까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가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승진에서 탈락이 되죠. 상주시 의회 직원 6명에 대한 인사는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 정기 인사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렸습니다. 퇴직을 5개월 앞두고 의회 사무국장으로 내정하려 한 인사는 의회 반발이 거세지자 총무과로 대기 발령했습니다.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 추천에 따라 임명하도록 돼 있는 지방자치법도 무시한 채 의회를 인사 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상주시 의회 의장까지 나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도 이상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초 간부급 인사에서 5급 사무관 2명이 특별한 업무도 없이 행정지원실에 배치됐습니다. 한 명은 최근 전보됐지만 다른 한 명은 자리도 없이 20일 넘게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지자체장의 인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소액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술 나눔 ARS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는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전화 한 통화당 2,000원이 문화 기부 비용으로 빠지게 됩니다.
ARS 기부는 1일 한 통화에 한하며 ARS 기부금 중 통신사 수수료 10%를 제외한 90%가 재단의 순수 기부금으로 적립됩니다. ARS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돼 기부자는 연말 정산 때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오늘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특별전 조선 반가의 여인 용인의 잠들다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용인 영덕동 조선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뒤 대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인의 복식료 50여 점과 그릇 18점, 비교자료 30여 점 등을 소개합니다. 대구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염습의 규칙과 무덤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고 16세기 옷감의 무늬와 공예품을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건립 중인 화백 컨벤션 센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이지만 국제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운영 계획 수립이 시급한데요. 씨앗이 의회의 갈등 속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병창 기자입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 힐튼 호텔 동쪽 방패장 유치 지역 지원 사업의 하나로 한수원이 경주시에 지어주는 화백 컨벤션 센터 건립 공사가 한창입니다. 완공 예정 시기는 내년 말, 1년여가 남았지만 국제회의 유치 등을 위해서는 조기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개관에 대비해서 그 유치 전담 조직을 만들고요. 그리고 보문단지 주변 시설과 그리고 관련 산업 간에 이제 동반 성장해 갈 수 있는 직영체제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수원으로부터 소유권과 운영권이 넘어오는 순간부터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먼저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한수원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주든지 아니면은 컨벤션센터 건립기금의 남는 부분을 운영기금으로 한수원에서 경주시에 기탁을 해서 그렇게 좀 운영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시가 긴급사항으로 요청한 컨벤션센터 안내소 개설까지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경주시는 컨벤션센터를 개관하기 전에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고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소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컨벤션 센터가 엄청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예술의 전당처럼 될 것을 우려해서 좀처럼 시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방학을 맞아 대구 지역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을 운영합니다. 수업은 오는 29일에서 다음 달 16일 사이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수업 내용은 수돗물 만드는 과정 알아보기와 간이 정수기 만들기, 소음 측정하기와 우리 동네 공기질 알아보기 등입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줘 환경을 지키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레부터 불가리아에서 열리는 농아인 올림픽에 지역 선수들도 참가해 선전이 기대됩니다. 오는 26일부터 열흘 동안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농아인 올림픽 대회에 우리나라는 10개 종목, 69명의 선수가 참가해 종합 3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김천시장 소속 배드민턴 2명과 대구백화점 소속 사격 선수 등 실업팀 선수와 경상북도 소속 수영 선수 등이 출전해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오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돼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비구름이 물러가고 다시 뜨거운 태양이 내려앉겠습니다. 폭염특보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대구는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중부와 서부 지역으로 길게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대구 경북으로도 비구름이 들어올 텐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모두 비가 그치겠고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 27도로 또다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33도, 김천 32도까지 올라 덥겠고 봉화의 낮 기온 29도, 의성은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포항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대구 경북의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